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ICSM 미팅에 참석하기 위해서 스페인 마드리드에 다녀왔습니다. ICSM이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자면 성의학에 관한 세계적인 논의?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성의학에 관련된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모임이었어요. 팽창형 임플란트 분야에 대해서는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제가 그 가이드라인 집필위원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이제 저희 의사들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진료를 해야 되느냐, 이거는 할수 있다, 할수 없다, 혹은 고려해 볼수 있겠다, 고려해 볼수 없겠다, 이런 식의 큰 테두리, 어떻게 보면은 룰북을 정해주는 거랑 같아요. 항상 궁금했어요. 이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그러면 누군가가 만든 걸 거잖아요. 과연 이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감사하게도 그런 기회가 이제 왔거든요. 이번에 저한테. 해서 제가 맡은 분야는 음경 임플란트 수술 파트에서 수술 방법, 술기, 접근법, 그리고 물주머니, 레졸버를 넣는 방법,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파트를 맡았어요. MD 앤더슨에 있는 룬왕, 그리고 메이오 클리닉에 있는 토비 코홀러가 이제 최어를 맡아서 집필을 진행했던 겁니다. 제가 맡은 수술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총네 가지가 나왔어요. 네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거에 근거로 삼았던 논문이 14편이었어요. 그러니까 14편 논문을 가지고도 뽑아낼 수 있는 문장은 4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4개 문장에 대해서 레벨 오브 에비던스, 이게 증거 정도, 그 다음에 레코멘데이션 레벨, 권유 정도, 이런 게다 따로 정해줘야 돼요. 굉장히 권고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아주 잘 잡혀 있더라고요. 하는 방식이 어땠냐면은 사실 거의 논문 한 편을 쓰는 겁니다. 그 논문 한 편에 이제 바탕이 되는, 그 배경이 되는 내용을 다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 만들어서 보내면 코체어를 맡았던 이제 토비하고 닥터 왕이 그걸 보고, 야, 요거는 요렇게 좀안 맞는 것 같고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쭉 넣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 전날 저희가 따로 모여서 프리미팅을 해서 저희끼리 이제 거기서 또 디베이트를 해요. 논의를 해요. 소위 말하는 뭐 워게임 비슷한 거래요. 공격받을 걸 예상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요. 그리고 나서, 아, 요거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넣자 빼자 이렇게 조율을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이제 제가 감명 깊었던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터디, 연구를 했던 자료들로 근거를 해서 물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지만은, 만약에 그 나라 상황에 따라서, 그 나라의 문화적 상황이라던가 진료 상황에 따라서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런 검사 장비가 없을 수도 있고, 거기에는 이런 치료기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그 만약에 법정에 간다면, 그 가이드라인에 따르자면 당신은 왜 이걸 안 했냐, 그러므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뭔가 상황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여러 나라의 환경들을 고려해서 가이드라인이 제정돼야 되더라고요. 가이드라인 제정에 제가 좀 안타까웠던 부분은 총 커미티가 1번부터 24번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100명이 거의 가까이 되는 인원들이죠. 그 중에 소위 말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은 한 5명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유럽이나 미국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 부분은 조금 많이 아쉽더라고요. 성의학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적은 것도 문제겠지만, 이러면은 제가 있었던 분야는 모르겠지만 다른 파트에서는 아마 지금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진료의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나오지 않을 거예요. 반영될 수가 없잖아요. 거기 커뮤니티 안에 아무도 사람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그나마 팽창 임플란트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있는 진료 환경을 좀 반영한 가이드라인이 나왔으니까 좀 다행이다, 그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저는 해외 학회를 자꾸 나가게 됐을까? 근데 이번에 ICSM 미팅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수련받던 그 거의 이제는 거의 20년 전이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의료 환경이란 게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의학 정보가 너무 빨리 나와요. 업데이트되는 속도가 너무 빨라졌어요. 그래서 계속 학회에 나가고 계속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최근에 나온 이야기를 따라가지 않는 게 뭐가 문제냐? 쉬운 수술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어려운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해면체가 문제가 생겼다던가 감염이 있었다던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최근에 나온 내용들은 예전에 제가 처음 십몇 년 전에 배웠던 거하고 완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대처가 될수 있으려면은 계속 배워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학회에 대해서 아, 이게 왜 필요하구나.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 만드는 그 과정 때문에 덕분에 잘 알게 되는 계기였습니다.